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신한의학 정기사입니다. 건강한 심장을 더 건강하게, 오늘은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심장 판막 질환의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새로운 분이시네요. 자, 오늘 대한심장학회 홍보 이사시죠. 홍그루 교수님과 한국 신초음파학회 국제교류 이사인 신성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판막과 심장초음파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심장학회 홍보를 맡고 있는 홍그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는 신성희입니다. 판막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혈액이 지나가는 바로 길인데 네. 그 역류가 되지 않게끔 판막이 딱 방문처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판막에 네. 문제가 생기면 문이 고장나면 네네. 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증상인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이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는 모르는데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네, 슉슉슉 소리가 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으면 꼭 증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셔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증상은 한번 볼까요? 네, 뜯어주세요. 네. 호흡곤란. 아, 한번 왜 폐가 고장났습니까? 심장이 이상인데 왜 폐가? 우리 몸이 이제 피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판막이 고장이 나면 100이라는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피가 100이라는 피가 못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 생기고 또 역류가 되는 경우에는 피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뒤쪽으로 피가 새다 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흉통. 흉통. 아, 통증이. 네, 아마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도 많이 이제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흉통이란 것은 이제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네네네. 네, 대부분은 우리 몸의 피가 관상동맥으로 충분히 가줘야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이 그렇죠. 네네. 작동을 잘 하게 되는데 네네. 판막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상동맥으로 피가 많이 못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실신.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네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한다든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핑 돌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정신을 잃고 똑같습니다. 이게 몸에 충분한 피가 필요한데 판막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피를 못 뿜어내게 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게 되는 실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증상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번째 또 어떤 걸까요? 두근. 아, 이거는 좀 가벼운 건데. 네. 두근거림. 아무래도 네. 판막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심장이 커지게 되고 네네.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네네. 비정상적인 부정맥. 심장이 정상적으로 또박또박 뛰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뛰지 않고 네네. 빨리 뛴다든지 아. 아니면 이 심장이 뛰는 길 자체가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 아, 뭐 이럴 때는 이제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네, 맞습니다. 어지러움, 실신, 네. 아, 전신 쇠약감. 네, 전신 쇠약감 같은 경우는 몸이 필요한 피를 충분히 공급을 그러니까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고 또 어지럼증도 머리로 가는 혈관이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게 되면 어지럼증, 특히 또 부정맥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 네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판막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종. 네. 부종은 어떻게 보면 심부전증, 심장 기능이 네네. 떨어지게 되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주로 우리 발 쪽에, 네네. 다리 쪽으로 해서 심장이 피를 못 뿜어내게 되면 이 피가 저류하게 돼서 아래쪽이 주로 붓게 됩니다. 또 판넬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왠지 좀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볼까요? 아, 약물치료구나. 예, 뭐 심장 판막을 약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지 약물치료 자체가 판막질환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고쳐주는 치료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치료 넘어가 볼까요?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 치료에는 두 가지 성형술과 교체술이 있는데 성형술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거 그냥 아니고요. 고쳐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로 우리가 승모 판막 역류증 같은 게 있으면 네네. 가능하면 성형으로 자기 걸 쓰는 게 제일 좋다. 간단하게 뭐 시술하는 정도입니까? 시술은 아니고 또 가슴을 절개해서 네네. 심장을 멈추게 해서 열어서 고쳐야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번째가 판막 교체 수술이군요. 예, 성형술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승모판 역류증 같이 문짝의 일부분만 고장이 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파손 정도가 심하면 아무래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는 네네. 상처가 봉합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네네,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수혈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병원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네. 뭐 젊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요즘 뭐 나이 아까 뭐 노화에서 많이 생긴다는데 80대, 90대에도 심장 판막증이 생기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80대, 90대에 대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슴을 절개하고 이렇게 상당히 네.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맞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술적 치료 외에 세 번째 치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좀 수술이 아닌 거군요. 시술을 향한 치료법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판막 성형술이나 판막 교체 수술은 결국 개흉 수술이라고 해서 심장 그 가슴을 열고 심장을 정지시켜서 수술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수술적인 위험도가 좀 많을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네. 이런 수술을 하면은 수술 전후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거나 위험도가 네.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시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현재는 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 판막질환 그래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심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고령이랑 관련이 많은데 연령이 많은 거는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판막에도 판막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혈압이 상당히 관여가 많이 되는 거군요. 네. 고혈압. 문짝도. 문짝도 세게 쿵쿵 닫으면 빨리 고장나지 않습니까? 네. 압력이 네. 높으면 확실히 빨리 고장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짠! 체중 관리. 네네. 심장은 엔진입니다, 엔진. 네네네. 당연히 과부하 걸리죠. 자기 의진한 기자님 몸에 네. 적절한 심장에 네. 엄청 큰 부하가 있는데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네. 20kg가 쪘다 네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과부하 걸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네. 없이 오는 경우들이 제법 꽤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엑스레이를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혹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심전도라든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면 판막이 괜찮은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에 있어 찾아오면 굉장히 좀 늦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맘 먹고 이렇게 검사하시면 1년 동안 하면 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항생제 치료요? 항생제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 이게 모든 환자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의 염증,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위험도가 많은 고위험 환자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판막 질환이 이제 기존에 네네. 있는 환자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 시술군에는 필요하다면 예방적 항생제를 미리 복용을 하면 이런 감염성 심내막염,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짠! 이거는 열심히 병원을 다니라는 얘기. 네. 예.
네. 수술이나 뭐 시술을 하시면 네.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 뒤에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판막 같은 걸 넣는 경우에 와파린을 잘 유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관리를 꼭 잘 받으시는 것이 건강한 판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네네.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법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이제 판막 질환이란 게 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시술하신 분은 103살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시대에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괴롭게 사시다가 숨차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냥 사셨다면 지금은 모든 판막들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다고 나이가 나가 너무 늙어서 이 치료를 받기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절대 마시고요. 네네. 이제 가슴을 열고 심장을 중지 멈추고 하는 수술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성희 교수님이나 이런 판막 전문가들한테 네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네네. 좋은 치료법을 충분히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막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판막질환 무엇인지 홍 교수님이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술 트렌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